안녕하세요, 세탁설입니다. 지난 세탁설 세제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세탁설 세제는 표백이 잘 되나요? 그 질문을 듣고 세제와 표백제는 엄연히 다른데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또 일반분들 입장에서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탁 세제와 표백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세제와 표백제. 엄연히 세제와 표백제는 역할이 다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제와 표백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세제와 표백제 용도와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일 겁니다. 두 번째로 세제와 표백제 용기나 라벨 디자인이 유사해서 쉽게 혼동을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와 표백제는 둘다 옷을 깨끗하게 하는 공통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과 구성물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차이점은 세제는 오염을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표백제는 과탄산소다, 과산화수소, 락스 등의 화학물질을 가지고 오염의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 둘을 비교할 때한 가지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욕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몸을 뜨끈한 물에 불리고 온몸에 비누칠을 하겠죠? 가끔 우리 아들은 물로만 휘 하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엄마들은 그거 목욕했다고 안 쳐주잖아요. 맞아요. 목욕을 할때 비누칠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빨래를 할때 세제를 사용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세탁할 때는 계면활성제인 세제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사실 심하지 않은 오염은 자주 올바른 방법으로 제때만 세탁을 잘 한다면 일반적인 세제로 웬만한 오염들은 잘 제거가 돼요. 그런데 뭔가 김치 국물 같이 심한 색소 얼룩이 묻었다든지 세탁을 바로 안 해서 옷감 속에 남아있던 오염이 산화되어서 이른바 황변이 되었다든지 그런 특별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표백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도 몸이 좀 가렵고 막 근질근질하다 그럴 때 때를 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잘 씻기 때문에 때는 잘안 밉니다. 이 때를 미는 과정은 빨래를 할때 표백제를 추가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때를 밀면 훨씬 더 개운해지는 것처럼 표백제를 사용하면 빨래가 더 깨끗해지지만 요건 어디까지나 제가 때를 안 미는 것처럼 안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일종의 선택 사항인 것입니다. 그 보시면 가끔 친환경 세탁이다고 해가지고 세제 안 넣고 과탄산소다나 뭐 계면활성제 안 들어간 태블릿 제품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세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세탁이 과연 잘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시려나요? 더러움이 일부 제거가 될 수는 있지만 세제를 사용한 다음 표백제를 쓰는 것과 표백제만 사용하는 거는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환경 보호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계면활성제인 세제 없이는 세탁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때를 너무 자주 밀게 되면 피부가 자극이 되고 심한 경우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표백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옷감도 상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백제의 농도는 강하면 강할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그만큼 옷감의 손상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표백제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농도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되는 재질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충분한 헹굼도 필수입니다. 목욕 마지막 단계에서 몸을 깨끗하게 헹구는 것처럼 빨래도 충분히 헹궈서 세제나 표백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닮은 듯 다른 세제와 표백제, 각자 목적과 구성물이 다르지만 모두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세탁세제는 일상적인 옷 세탁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표백제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백제를 사용할 때는 농도를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옷의 재질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제와 표백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세탁세제와 표백제 차이점을 잘 아시게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칠빠!